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쪽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밤에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재향 군인의 날로 채권 시장은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의 영향권에서 최근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벗어나 있긴 하지만은 채권 시장이 휴장하면서 조금 이 영향권 밖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중국에서는 광군제가 시작이 됩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에서는 아디다스가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류난 때문이었는데 특히나 이번 광군제에는 물류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관련된 이슈,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지갑을 닫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여론 부분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래프톤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오후 1시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여론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게임주 안에서 거래 대금이 어디로 쏠리게 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LG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NC소프트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NC소프트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기업 뉴스 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W게임즈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어제 또 데브 시스터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게임주들 오늘 어떤 실적 내놓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젠까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봤습니다.